안녕하세요, 코비가이트 PD입니다. 진짜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네요. 어디 도대체 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계절은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밖에 여행 떠나기 이제 두렵고 하신 분들을 제가 대신해서 봄을 맞이하러 먼저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물론 저는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서 다녔고 안전하게 다녀서 코로나를 최대한 피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다면 코비가 함께 봄을 한번 맞이하러 떠나보시죠. 출발! 첫 번째로 온 곳은 섬진강, 여기 매화 마을입니다. 이제 매화가 거의 다 이제 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드문드문 안 핀 것도 있지만 한 80% 정도 핀 것 같거든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광양 매화 축제도 아쉽게 취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리 만족하시라고 제가 조금 일찍 와봤습니다. 이렇게 하얀색과 빨간색, 핑크색 매화들이 가득하니까 기분이 확실히 좋아지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꽃을 보니까 어느덧 이제 봄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봄에 집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요즘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일단 섬진강 매화 마을은 솔직히 매화 말고는 크게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건 이 매화가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에 찾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와보니 정말 이 꽃에 취해서 몇 시간을 있어도 모를 만큼 저는 힐링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언덕이 많아서 신발을 무조건 편한 거 신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대나무 숲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화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마음숲도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일석이조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공기도 진짜 깨끗하고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진강이 보여서 뭐 뻥 뚫려 있는 곳은 아니지만 시원한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그래서 이 섬진강 매화 마을은 힐링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매년 찾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광양이 온다면 광양 불고기를 빼놓고 지나갈 순 없겠죠. 그래서 현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광양 불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먼저 역시 전라도답게 다양한 밑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양 불고기를 처음 봤을 때 다른 불고기와는 다르게 양념에 오래 재웠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불고기만 먹었을 때는 단맛이 강하지 않고 입안에서 은은하게 맴돌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먹다 보면 아무래도 살짝 느끼해지는데요. 그때 파김치와 파절임과 함께 먹으면 맛이 배가 됩니다. 냉면도 역시 빼먹을 수는 없겠죠. 그 중에 베스트는 저는 이 파김치랑 먹을 때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매실절임이 있었는데 느끼함을 정말 산뜻하게 만들어줘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이 섬진강 길이 드라이브하기에 너무나 좋아서 과장 조금 보태자면 제주도를 드라이브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근처의 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동은 차로 유명해서 다양한 찻집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매암제다원은 하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매암제다원의 가장 좋은 점은 이 자연 속에서 차를 마실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야외에서 차를 마신다면 눈앞에 펼쳐진 녹차밭과 산을 바라보며 여유로움을 한껏 느낄 수 있더라고요. 특히 이곳은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이 많아서 누구나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동은 광양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섬진강변을 드라이브하고 이곳으로 차를 마시러 온다면 따뜻한 봄을 완연하게 오롯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쉽게도 올해 매화축제는 취소됐지만 이렇게나마 매화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매화축제를 가지게 되신다면 이번 주가 가장 만개할 시기니까 꼭 놓치지 말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